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적의 공부 방법은 없다.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적의 공부 방법은 없다. 죄송하지만 기적의 공부 방법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야구를 하거든요.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거기 있는 그 코치님이 정규식 코치님이라고 지금 유튜브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스윙을 배우잖아요.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타격폼이라는 건 없다. 팔다리 길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힘이라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타격폼이 맞겠어요. 그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있다.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.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 그거를 머리에 넣고 자기한테 맞는 타격폼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저는 사실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공부를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. 공부 방법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.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도 있잖아요. 막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들어온 것들, 막 깜지 또 뭐 있죠? 막 스타바치로 막 시간 잡으면서 하는 거, 오답 노트 막 이런 것들, 어떤 공부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으로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뒤로 가기를 누를 수 있는데 끝까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. 공부를 잘하기 위한 비결은 딱 두 가지. 첫 번째는요,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. 이 얘기하면 이제 뭐 유튜브 폭파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미쳤냐 하면서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욱했어. 그 얘기는 여러분을 왜 욕하시는 거냐면 머리가 좋고 공부가 재밌는 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머리가 좋은 거 그리고 공부가 재밌는 건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몸이 이렇게 썩 이렇게 막 덩치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평생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지.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줘가지고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되게 여기저기 가가지고 체격도 왜소하고. 그런데 물론 막 덩치 이만하게 막 진짜 막 강호동 씨나 이런 사람처럼 태어난 사람을 제가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러나 내가 꾸준하게 PT도 받고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도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힘이 좀 약해. 나는 그리고 이 운동이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평생 이런 왜소하지 않고 통통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힘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. 나 오늘부터 나 진짜 몸짱 된다. 나 팔 근육 이만하게 만들 거야?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만한 조그만 한 1kg짜리 아령을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하루 종일. 그리고 나 다리 근육 진짜 나 손흥민처럼 다리 근육 만들고 싶어.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산책을 해. 그런다고 제 다리 근육이 손흥민 같은 다리 근육이 될까요?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제 다리 근육을 손흥민처럼 만들고 싶고 제 팔 근육을 이만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어떻게 배우죠? 들 수 있을까 말까 한 무게를 간신히 들고 내려놓고 간신히 들고 내려놓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대부분 보면 여러분이 듣는 수업 중에 3분의 1은 나한테 너무 쉽고 3분의 1은 너무 어려워서 나한테 쓸모가 없어요.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가 간신히 들 수 있는 그 무게를 나한테 숙제를 주는 친구들이에요. 저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자기주도 학습은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도서관 가가지고 나 공부하고 올게 라고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 스스로한테 주고 내가 그걸 체크해내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매몰돼 있어서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데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.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고 그거를 꾸준히 드러내고 그 무게를 점점 늘린다면 여러분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장담할게요. 두 번째,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.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거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재밌어진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 그 안에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재밌어진다 하면 그게 바로 공부가 재밌는 거죠. 공부가 재밌는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그런 게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공부가 재밌어진 건 가장 방향이 뭐냐면 바로 암기라는 거죠.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암기하면 여러분은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성취감이라는 건 꼭 내가 공부에 성적이 올랐을 때 성적 올랐어 그런 성취감이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그걸 풀어냈어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 그 성취감 그게 도파민인데
이 도파민은 어떻게 된다고요? 중독이 되는 호르몬이에요.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잖아요.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. 도파민이. 그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흥분되고 재미있다 느낀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여러분이 아까 1번에서 얘기한 대로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려. 30분 동안 낑낑거려요. 그리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? 여러분이 너무 쉬운 게임이나 너무 어려운 게임은 재미가 없잖아요. 근데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죽었어. 다시.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깼어요. 그 감정을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서도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. 서울대생들은 공부 방법, 깜지, 스타바치 공부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서울대생들은 두 가지. 공부가 재밌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.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암기하지 않고 낑낑대면서 풀었을 때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걸로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. 암기하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 친구들,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싶으신 친구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